또 다른 세상을 치른다. 레디스 앤미시겐 스타리그 패자조 경기를 보겠습니다. 분명히 아마 한미경 선수는 패자조에서 맞상대하는 사람이 노성훈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노성훈 선수의 경기 내용을 봤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경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이 한미경 선수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뭐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네. 앞으로 펼쳐지게 될 루나와 레이더 어설트 이메 모두 다 저그가 테란보다는 할 만한 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경 선수는요. 예. 루나와 레이더 어설트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루나에서 마저 DG를 먼저 한미경 선수가 선언하게 된다면 이제 기회는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단장입니다. 루나를 만나보시죠. 예, 루나입니다. 16대 27로 저그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네. 그런 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경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이 루나에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강현 선수에게 루나에서 뼈아픈 패배를 했었던 노성훈 선수가 이번에는 어떤 또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또 그 변모한 모습이 정말 강력하다면은 한미경 선수가 첫 번째 경기처럼 정말 아무것도 못해보고 경기를 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노성원 선수가 굉장히 긴장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빨리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한미경 선수와 노성원 선수의 경기 현재 스코어 1대 0 노성원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레이디스 앤드 젠 스타리그 탈락이냐 승전이냐 놓고 두 선수가 패자조 경기를 펼쳤습니다. 패티 한미경 선수 1패입니다. 먼저 패배를 한 한미경 선수 그리고 경력 1년 정도 노성훈 선수 일주일 사이에 많이 달라집니다. 자, 과연 저 기세가 2라운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입니다. 자, 한미경 선수입니다. 2시에서 붉은색으로 경기를 시작했고요. 먼저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경 선수. 노성훈 선수는 8시에서 갈색 계란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1대 0 노성훈 선수가 앞서가 있는 가운데 예,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앞선 그 1라운드에서 노성훈 선수의 앞마당을 한미경 선수가 시작을 더했지 않습니까? 발견되고 네. 이때부터 이거 보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예, 확실히 그 노성훈 선수는 그 멀티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경기 페이스는 내가 이렇게 플레이하면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한미경 선수는 기습이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 근데 기습이 걸렸습니다. 예. 그럼 기습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조금, 예, 위축된 가운데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히려고 방법을 생각해 놨었는데 그것은 드랍. 드랍은 파악을 당했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좋았죠. 그렇죠. 자, 한미경 선수 위기입니다. 네. 이 정도 러시골이라면은 아무래도 아까 첫 번째 경기와 같이 예, 확장한 과감하게 확장한 상태에서 노성훈 선수가 방어로 이득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한미경 선수 무리하게 방어 타워 많이 건설하는 테란 본진으로 파고 들어가서 공격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하이브 탁 누르는 것이 나중에 경기 운영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그런 운영 참 잘하거든요. 상대방이 앞마당 빠른 확장을 가져갔을 때는 다른 스타팅 포인트를 먼저 가져가면서 하이브 누르고 가디언 토스 후면 또 버거닝 딥파이버 넣고 이렇게 준비해서 경기 끝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방어 타워는 말입니다. 레어 테크의 유닛까지만 소용이 있는 겁니다. 하이브 테크의 유닛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카디언이라든가 울트라리스크라든가 혹은 딥파일러의 다크스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방어 타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후배였습니다. 노성 선수. 앞마당 가질 것 있는 한미경 선수. 투배로 더블 커맨드가 될 수 있죠. 예, 투배로 더블이 있고 또 그다음에 투배로에서 리파이너리 빨리 올라가게 된다면은 압박 멀티, 예, 압박 더블 커맨드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한미경 선수 노성훈 선수의 진영을 발견하고요. 노성훈 선수 한미경 선수의 진영을 더 빠릅니다.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마리나나가 나와있는 노성우 선수. 리파이너리는 아직 건설할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노성우 선수. 지금 위기까지 리파이너리가 건설되지 않는다. 라는 거 올라갔나요? 예. 네. 딱 올라간 거 같죠? 엎혀진 것 같습니다. 예. 파이널이. 네, 살짝 그 아까 사진이 지나갈 때 보니까요. 네. 더블 커맨드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원베럭 더블 커맨드, 투베럭, 리파이너리 없는 상태로 하는 더블 커맨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더블 커맨드고, 네. 또 아카 더블, 팩 더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블 커맨드 한 이후에 어쨌든 방어 타워에 타워를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머리는 네, 컨트롤 잘해서 뮤탈리스트의 움직임을 동태하든 해서 방어에 성공하면은 예. 어쨌든 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업그레이드도 그렇죠. 또 충분히 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평소에 테란의 한방병력 본진에서 나오는 한방병력보다는 확실히 좀 강력할 수 있고요. 저그가 테란을 잘 잡기 위해서는 네. 웬만큼 날카로운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 뭐 날카롭지 날카로운 그러니까 테란이 치기만 해도 데미지를 입을 만한 그런 공격들이 딱딱 들어가 줘야 돼요. 더블 커맨드를 하면서 테란이 얻는 단점이라면 역시 상대방에게 공격당할 범위가 넓어진다. 공격당할 뭐 군대 수가 많아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다 방어가 되거든요. 테란의 또 유닛의 장점은 레인지. 그것에 의해서 막히니까 웬만큼 진짜 얘 제대로 찌르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전 경기에서 한미경 선수 플레이처럼. 네. 자, 커맨드 센터는 아직 건설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은 아카데미를 리파이너리를 건설하고 깨뜨리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아카데미 짓고 압박을 간 이후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성우 선수가. 근데 아카데미가 약간 단타이밍도 느린 것 같고, 네, 머리는 꾸준하게 생산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머리는 좀 나와 있죠? 정석 플레이인데요, 이거는. 머리는 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야, 이거 드랍팁? 예. 노동 드랍을 한번. 네, 오랜만에 보여줄 생각인가요? 컨셉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한시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예, 저 상큼 콜로니 범위 안 닿는 지역에서 본진 언덕까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예. 5 남았어요. 5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예. 약간 그 뒷지역에서 머린이 순간 어깨치기 한번 해주면서 잡히겠네요라고 얘기 안 말씀 안 드린 게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어쨌든 저도 잡을 거로 봤는데 올라가 잡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위치면은 뭐 잡을 수 있죠. 아 이거 그리고 또 예. 버글링 정찰이 오다 말았습니다 또. 네. 아쉽네요. 기어이 잡혔네요. 너무. 너무. 예. 예, 이제 커맨 센터 갑니다. 아카 더블이네요. 예, 아 팩 더블이었죠? 팩 소리 이후. 시드라는 시간입니다. 자, 발견하고 선크톤의 배스를 짓고 있는 한민경 선수. 네, 어쨌든 나간 병력은 압박해주는 게 좋죠. 예, 나가서 앞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컴퓨터로 확인을 해서 상대방이 그 파이어 체제가 아니라면은 나가서 뭐 압박을 해준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또 필요합니다. 예, 압박 크로 올라갑니다. 우선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압박을 안 갔으면 성공 콜론이 더 안 짓죠. 근데 뭐 압박을 하러 올라오는 것을 저글링으로 봤으니까 저렇게 성공 콜론이 지어가면서 플레이하려고 하고 있고. 성공 콜론이가 저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방어 타워입니다. 비싸거든요. 예. 예, 뭐 성공 콜론이가 갖는 장점은 역시 예, 비용이 한꺼번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것을 꼽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드론도 없어지고 성공 콜론이 건설 비용은 또 이제 예, 따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압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네. 자원 딴 데 써라. 자, 머신샵은 돌아가고 있고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라가고 있다. 비싸고 애써 뽑아놓은 드론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 아껴야지 하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앞마당 뚫린 저그 유저들 굉장히 많죠. 예, 한쪽 50경기는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네. 방송 경기에서만 그렇죠. 예. 3개 지어놓고 이 위치에서는 대표적으로 심소명 선수가 이병민 선수에게 한번 뚫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일단은 뭐 러시거리가 멀고 이런데 투베럭스에서 머린 파이어백까지 생산하고 팩토리 지은 다음에 앞마당 더블 커맨드를 한 거지 앞마당에 확장을 한 것이 예. 예, 노성훈 선수고 일단은
한미경 선수도 드론 꾸준하게 생산해서 드론의 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야, 방어모드 꾸준합니다. 조성훈 선수 앞마당에서 벙커 본진의 터렛. 그리고 아까와 좀 다른 점은, 예, 미끼를 이용하는 한미경 선수. 예. 너무 내려와 있었네요, 테란 병력. 네. 아, 여기에 수비가. 야, 이거 봤어요, 근데, 야. 이렇게. 야, 이거. 움직이네요, 움직이죠. 상대가 움직이죠. 센터에 쓰면서 열심히 쏩니다. 예, 드론까지 세트로 다 봤는데, 지금 방어하는 병력이 좀 부실한 것 같고요. 저거는 던져보고, 벙커 비었으면은, 그냥 휙 달려들기도 하죠. 자, 벙커가 비었어요. 자, 시즈모드 그리고, 예, 벙커 쪽으로 달리다가, 예, 병력들이. 일단 벙커 안에 들어가고 생각해야죠. 네, 벙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이번에는 조성훈 선수가 또 반수가 좀 타서 여기는 벙커에 병력들이 차있네요. 네, 네, 벙커 네, 스캔이 네. 떨어지면서 러커가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캔 떨어지면서 러커가 이거 막히겠는데요? 네, 이쯤 되면은 이거 병력 조금만 재정비하면 바로 막히는 거죠. 네. 자,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한미경 선수는 멀티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시간을 벌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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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예. 바로 쪽. 시간 벌고 또 병력 한 타이밍 생산한 다음에 타이브 테스트로 넘어가도 되죠. 자, 병력, 예, 조합을 지금 꿈꾸는데 이것은 뭐 한미경 선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한꺼번에 올라 잡혔네요. 원샷 7. 예. 자, 뮤터가 준비되고 있는 한미경 선수. 하이브테크 트리는 밟고 있나요? 유닛을 약간 줄이더라도 하이브테크 트리도 밟아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할 텐데요. 방어타워 많이 쓰는 테란에게는 그 하이브테크의 유닛이, 최고죠. 예, 이번에 터렉과 벙커가 건설되어 있는 노성호 선수의 본진입니다. 네. SCV가 야, 뭐, 일단은 지나가는 곳마다, SCV가 지나가는 곳마다, 아, 병력들이 슬쩍 지나가지고, 뭐, 이런 그 정찰로는 정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노성훈 선수가 시간을 뺏긴 만큼 얼마만큼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예. 네.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게 이렇습니다. 자, 계속 이번엔 그, 아까 1라운드 양상이 좀 다르게 납니다만은, 한미경 선수의 먼저 쓰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벙커가 참 뒤에는 벙커, 앞에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박성준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 참 잘하지 않습니까? 네. SCB 예, 찍어주고 빠지고 이런 플레이. 네. 이러는 동안에 노성훈 선수는 어쨌든 방어타워 꼼꼼하게 건설을 해놨으니까 그런 뮤탈스틱 견제에 많이 예, 신경 쓰지 말고 네. 배틀 생산하고 탱크 생산하고 배럭스 꾸준하게 돌려서 한방 병력을 빨리 조합해야 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자, 다섯시 발견됐죠? 네, 멀티테크는 했어요. 그래서 당장은 못 나갑니다. 템버 한미경 선수 타이버 안 가는데요? 네. 안 가고 있습니다. 예. 템버의 그러니까 이건 뭐 정면 싸움이거든요. 이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 많이 끌리고 이러다가 노성훈 선수의 업그레이드된 병력 그리고 한방 병력이 조합돼서 나왔을 때 한 번 잘못 싸우면은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 정도는 그냥 자기를 치는 건데 자, 탱크를 잡아내기 위해서 안을 내립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가 두 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타포트 완성됐고요. 사이언 스퍼티리티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네. 뭔가 생산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스캔을 한 두 번 정도 활용해 봐서 상대방의 병력 구성이 파악이 됐다면 네. 예,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월드가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공이력 완성된 노성호 선수. 네, 뭘 해도 할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정면인가요? 네,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탱크가 두 개 정도 있고 또 더 추가될 수 있을 뿐더러 예, 벙커까지 있거든요. 자, 확인했죠. 던져서 정면 돌파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는 한미경 선수. 자, 이번 뮤탈 한 번 더 들어와 봅니다. 네, 동력 규모 확인하고 있는 동력 선수. 동력 규모와 동류 다 확인했죠? 예.
아직도 하이브 안 가고 있죠? 예. 네, 일단 업그레이드에 자원 투자하면서 지상 경력 꾸준하게 모아서 노성훈 선수가 한 방 나왔을 때 네,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무언가를 해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목표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예. 노성훈 선수의 출발 시간도 멀지 않았고요. 예. 피적 끝난 오버로드. 네. 11시 초 배터리 승리경. 배럭스나 늘어납니다. 노성훈 선수. 아, 이렇게 흘러갑니다. 엔지니어링 페일은 하나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미경 선수의 미탈리스크. 예, 미탈리스크로 슬슬 보면서 상대방이 테란이 언제 나오는가만 지금 스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병력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앞마당에 지금 고생을 합니다. 근데 뭐 노성훈 선수도 지금 나올 타이밍이 다 됐고 말입니다. 예. 예, 배틀 하나 지금 나왔죠. 예, 배틀 같아지고. 스위즈 모드. 이제 풀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병력 많죠? 예. 저 정도면 나갈만 합니다. 그렇죠. 방어력. 예, 방어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예, 된 것은 좋은데, 일단은 테란의 탱크 병력도 어느 정도 있고, 자리를 어떻게 잡고 싸우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미경 선수 앞마당 쪽에 있는 병력까지 모아서, 최대한 넓은 자리로 끌어낸 다음에 한꺼번에 좀, 예, 감싸서 공격해야겠죠? 자, 제가 저 탱크들이. 네, 정비하는 겁니다, 예, 이제. 예. 떨어집니다. 체크한 건가요? 예. 지금인데요. 예. 길게 자리 잡는 한 노성훈 선수. 꽤 많죠 지금. 예. 히드라 병력까지 히드라 로커 체제 게다가 뮤탈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예. 병력 규모는 꽤 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다. 하이브 테크 트리 선택한 것보다 안정감이 들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무래도 그렇죠. 테란의 이 조합된 병력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니까. 그렇죠. 예, 러커가 예. 다리가 꼬여서 제대로 보러가지 못하고 막 예, 이래서 한꺼번에 텐트에서 폭 싸다가면은 히드라는 그냥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머린 매직에 그냥 녹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러커의 다리는 몇 개인가요? 고찰도. 예. 올라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건 임성치 해설이 잘합니다. 네. 자, 시작한 움직임이 시작하고 있는 노성훈 선수. 네, 그리고 추가 병력들이 꽤 있어요. 지금 대럭스를 꾸준하게 돌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죠. 일단은 병력이 꽤 많거든요. 네. 문제는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다. 한미경 선수도 전병력이 싸워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전병력이 싸워야지. 네. 공이 방위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뒤쪽에! 러커 버러 위치가 장난이 좋았습니다. 네, 뒤에 병력들이 좀 따로 떨어져 있었네요. 자, 노성훈 선수 후퇴합니다. 네, 그렇네요. 예, 따로 떨어진 병력들이 좀 아프고. 네, 본진 알고 지금 병력이 꽤 있거든요. 예. 자, 김숙기 들어옵니다. 자, 예. 저 병력들 다 떨어졌는데요. 한싸운데요, 예. 예, 거기서 방위 병력들이 그냥. 아, 예. 뭐, 어쨌든, 한미경 선수, 그, 테란의 병력, 탱크를 다소 없애준 것은 좋았습니다. 앞마당에 타격은 못 줄 것 같거든요, 이거. 아들, 예, 머리 좀 나와줘야죠, 밖으로. 예, 병력 다 예, 당황한 게 맞습니다. 네네. 한미경 선수는 여기에서 SGB 타격 조금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야, SGB가 잡히긴 했습니다. 그럼 일단, 리더가 됩니다. 야, 러커 하니까 이러면서 버그가 이기려면 여기서 하이브테크 트리를 밟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기려면 말이죠. 한 밟고 있습니다. 뭐 자원으로 밀어도 할만하긴 합니다만 테란이 탱크 한 부대씩 모으고 막 진짜 천천히 플레이하면 예전에 그 서지훈 선수와 박성진 선수의 경기 서지훈 선수의 대역전극 더 나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죠. 투팩 테란의 힘을 아주 제대로 보여줬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팩토리 두 개, 뭐 배스를 다수 생산하지 말고 예, 팩토리 두 개에서 꾸준하게 이제 탱크를 찍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뭐 한미경 선수가 한 번에 자신의 의지대로 예,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여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베럭스 치마 노성훈 선수. 아, 첫 번째 경기에 복수를 아주 제대로 힘으로 하기 위해서 한미경 선수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미경 선수 업그레이드 다 해놓고 있어요. 야, 이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예, 클래식컬해요. 예전 그 예. 저그가 테란을 잡는 플레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경 네, 선수. 네, 그렇죠. 공이 방위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네. 한미경 선수인가요? 그런데다가 완성도가 꽤 높은 편이라 지금까지 플레이는 좋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원점이 부족함이 없이 멀티도 제 타이밍 딱딱 늦게 맞췄기 때문에 네. 늘렸기 때문에 유닛이 꾸준하게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꾸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 경기에서 재밌게 되는데요. 예, 이제 타이밍 가야 돼요. 예. 노성호 선수도 배럭셀 엘리포인트를 앞마당 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 지역에 지금 활용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병력들이 저것이 합류가 되면 부부대가 가까운 시드라도 이길 병력이, 예, 이길 화력이 구성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커맨드 본자로들이 배럽습니다. 예, 지금 다 본진장을 떠져가고 있는데요. 안마랑 쪽에는 바글바글 합니다. 다이브 가고 있는 한경. 나오고 있는 노성원 공격 방역! 저 배틀이 미리 스캔을 해서 러커의 위치 파악한 다음에 배틀이 러커 쪽에 이레데이트 한꺼번에 걸어주고 예, 탱크와 머린이 뒤따라오는 히드라 병력만 제거해주는 싸움 구도가 된다면은 노성훈 선수도 분명히 이 싸움에서 할만할 수 있고요. 한미경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테란이 그렇죠. 예, 한 칸 전진했을 때 뒤쪽으로 워커 덮치고 앞쪽에서 히드라 덮치면은 한미경 선수가 무조건 이깁니다. 커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배틀이 이래지 다섯 방만 제대로 뭐 히드라 뭉쳐있는데 쓴다거나 아니면 워커 하나하나 제거하는데 써주면 네. 이후에 센터 싸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히드라 러커에게 히드라 러커를 상대로 할 때 히드라에게 이레드를 걸어주면 히드라가 맷집을 하고 러커가 버려고 하는 건데 히드라가 녹아버려서 러커만 따라남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대치 상황인데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시간에 길싸워. 야, 한지경이 좋은데요? 러커 두피가 그냥 슬금슬금 넘어와가지고 안방어중에 SCB 아까 초반에 공격간 대규모 공격 갔을 때보다 지금 데미지가 꼬였어요. 꼬였어요. SCB하고 머리가 꼬였어요. 예. 그 사이에 전단됩니다. 자, 탱크 시즈로 나가라. 야, 한지경의 완승이죠. 완승이죠. 예, 예. 한지경의 완승입니다. 야, 당황 쳐놓고 예. 센터 싸움 유도. 이게 최고였습니다. 예, 좋은데요. 거기에 신경 제일 많이 쓰고 많아서 이래지도 한 번도 못 걸고 예 네. 그냥 디펜스 매트릭스로 봅니다. 자, 토리스까지 아, 그런데 그 대화가 안 돼서 예, 어느 정도 숫자가 대충 비슷할 때 디펜스 매트릭스가 화력 제품 화력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죠. 안 우겨요. 예. 근데 많아도 굉장히 많아요. 자, 예, 당황하게 됐네요. 당황하게 됐어요. 어쨌든 앞마당 쪽에만 데미지를 주면 본진 상황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한민영 선수가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본진 상황 떨어졌고 노상원 선수 자원 체크하는 곳이 일단 차 당분간 앞마당 마비. 센터 지역에 테란의 병력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즌 모드 하고 달려든 러커를 좀 다 해주면서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한번 딱 써지고 뭐 아니면 그 전에 이레드라도 좀 활용이 됐으면은 이 싸움은 그 싸움은 테란이 이겨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병력 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러커 둘의 빈집 처리에 노성훈 선수가 완전 당황해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그걸 딱 예 노리는 한미경 선수의 플레이가 진짜 좋았던 예, 것 같아요. 예. 경험에서 예. 우러나온 듯한 그런 아주 판단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반드시 빈틈은 있다.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죄다 빨강입니다. 예. 바로 네. 한미경 선수라는 것이지요. 코드가 아까 꽤 많았었거든요. 예. 그게 만약에 지금 동원이 된다면 배틀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병력 규모가 상당히 안 되는데요. 지금 예. 나와 있는 정도로 보니까. 해철이 다수 추가되고 있고요. 다른 예. 지역도 제한을 받지 않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달려들면 이거 괴멸 당할 것 같은데요. 자, 한미경 선수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소토 끊기면 한미경 선수 잡아갑니다. 이번에 맞아 한마당을 마비시키면은 더 이상 버틸리면은 노성호 선수! 아, 너무 많아요. 예. 자, 아, 예. 확실히 많습니다. 예. 디펜시브 매트릭스 활용을 해봤지만, 들려서! 자, 노성원 선수를 상대로 합니다. 제대로 한번 배움만 다쳤네요. 네, 이 경기는 완패였다면 이 경기는 완승이에요. 네. 예. 자, 노성원 선수. 아, 3대 3명 선수에게 한수도 배웁니다. 예.
선수의 움직임 뭐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의 표정이 그랬었죠. 이렇게 가쁜 숨을 내쉬듯이 하는 예, 굉장히 그 첫 번째 경기에서 예. 울분을 많이 쌓아왔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표정이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한미경 선수가 노성훈 선수보다 좋습니다. 예, 루나에서 이런 식으로 압승을 거두게 되면은 레이더 설트 자체도 어쨌든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스코어상으로 봤을 때 저우가 어느 정도 앞서고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경 선수가 세 번째 경기까지 좀 뭔가 주도하면서 승리할 만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한미경 선수, 노성은 선수에게 1라운드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선수도 가르쳐주게 됩니다. 네. 현재 스코어 1-1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3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한 명은 살아남고 한 명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